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에러 핸들링을 포함해서 나머지 좀 지엽적인 것들 몇 가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마무리예요. 에러 핸들링은 이 중에서 캐치 에러 요걸 쓰는 거죠. 리트라이는 뭐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한 겁니다. 캐치 에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식입니다. 보다시피 스로우 에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RxJS에서 크리에이션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트림을 하나 만들어냈고, 그죠? 스로우 에러는 에러라고 하는 빗방울을 만들어내요. 그죠? 소스 캐치 에러, 에러를 잡아내는 거죠. 캐치 에러는 에러라고 하는 빗방울을 잡아내는 오퍼레이터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리턴하는 것은 이렇게 마찬가지 스트림을 리턴해요. 이렇게 스트림을 리턴하는 스트림 혹은 오퍼레이터죠. 그죠? 스트림을 리턴하는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higher order observable 혹은 higher order 뭐라고 해야 되나요? 스트림. 예전에 우리 공부했던 higher order function, 그죠? 아규먼트를 function으로 받는 것을 higher order function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 스트림이나 observable을 리턴하는 것을 higher order stream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리턴하는 값에 의해는 higher order function은 이제 argument를 받아들이는 거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다음에 예, 나머지 밑에 있는 거는 뭐 지엽적인 겁니다. 봐도 그만이고 안 봐도 그만이에요. 그리고 다른 거 리트라이 후에는 거의 쓰지 않으니까 냅두고 나머지 중에서 utility 중에 do, tap 같은 거예요. do나 tap은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겁니다. 의미 없이 하는 건데 이것도 좀 쓸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로깅 같은 데 쓰이는 거예요. 예제를 볼까요? 탭 가져와서 소스 파이프 한 다음에 탭을 주고 있죠. 그러면 스트림 자체는 변경시키지 않고 아무런 스트림의 조작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현 상태를 확인할 때 쓰는 거죠. 컨솔 로그 같은 경우. 그렇죠? 스트림 자체는 아무런 변화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밑에 있는 탭도 마찬가지. 아무런 스트림에 변화를 주지 않고 단지 디버그나 이런 현재의 어떤 로직의 흐름을 우리가 확인하고자 할 때 그때 쓰는 것이 do나 탭입니다. 여기 딜레이도 있어요. 딜레이는 우리가 몇 번 봤었죠. 시간을 좀 연기시키는 겁니다. 보면 얘 제가 이렇게 있는데 파이프 딜레이 이건 1초, 2초, 3초. 그러면은 얘가 제일 먼저. 얘는 딜레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나오고 이렇게 되죠. 1초 간격으로 잘 주의 깊게 볼 것들은 여기 하나의 문장입니다. 이게 끝나 하나의 문장이 끝나는 거고 요건 어떻게 되나요?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돼야지 이 전체가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스트림을 구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요걸로 구성되는 거고 뒤에 붙어 있는 게 있으면 붙어 있는 거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파이프로 사이즈는 파이프의 아규먼트로 주어져 있는 모든 파라미터들이 하나의 문장을 구성한다는 거. 요게 완성되지 않으면 요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요걸 뺀다 하더라도 이건 출력이 되죠. 하지만 지금 여기 들어있으니까 들어있는 이상은 요게 마저 되어야지 마저 실행되고 마저 해석이 되어야지 요게 하나의 전체 하나의 문장으로서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1초 뒤에 월드라고 하는 단어를 화면에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잘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 이거 당연한 얘기를 왜 하지 싶으실 텐데 별로 당연하지 않은 얘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동사에서 문장에서 버드 플라이 이런 이거 하나의 문장으로 끝난 거예요. 점이 딱 찍혔잖아요. 이거 자체가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버즈 플라이 하이 높이 난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하이까지 와야지 문장이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버즈 플라이 하이 앤더 뭐 스피드라고 할까요? 빠르게. 그럼 이 문장은 여기까지 와야지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미 스피디가 있는 이상은 여기까지 와야지 전체 문장이 완성이 되고 얘는 여기까지 와야지 문장이 완성되고 얘는 여기서 문장이 완성된 거예요. 그죠?
하나의 의미 단위가 고생되는 거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것도 여기서 문장이 완성되었고, 그죠? 얘는 여기까지 와야지 문장이 완성되고, 따라서 1초 뒤에 여기 실행된다는 거예요. 얘는 여기까지 와야지 문장이 완성되고, 따라서 굿바이라고 하는 것은 2초 뒤에 나온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도 사실은 상당히 당연하지 않고 이게 상당히 좀 논리적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et이 있어요. let은 이건 이제 pipe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그 pipe가 바로 let을 대체하는 거예요. observable로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 개의 observable을 묶을 때 pipe를 써서 이제 쓰게 됩니다. 예, 그리고 예, 나머지들 봤고 멀티캐스팅 부분 있죠. 멀티캐스팅에서는 이제 쉐어를 있고 멀티캐스트 있고 뭐 있는데 쉐어 하나만 보면 돼요. 쉐어가 뭐냐니까 이걸 보시면은 우리 아래 몇 개 다 나와 있습니다. 타이머에서 1초를 주고 있고, 그죠? 다음에 파이프해서 이건 탭별 의미가 없고 맵투 리절트를 두고 있죠. 그럼 이그잼플 여기다가 우리가 서브스크라이브를 하자는 거죠. 서브스크라이브 한번 했고 서브스크라이브 1 subscribe to 또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subscribe 한 거는 먼저 타이머 1초 뒤에 이걸 실행시키는 거죠. 실행시켜서 사이드 이펙트가 나오고 리졸트도 나오고 실제 코드를 한번 볼까요? 코드를 보겠습니다. 보면은 자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밑에 있는 것을 이것을 조금 지워놓고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이드 이펙트 리졸트 사이드 이펙트 리졸트 있잖아요. 위에 있는 이 두 개는 요 녀석이 불러들인 겁니다. 밑에 있는 요 두 개는 요 녀석이 불러들인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요 스트림 자체를 쉐어드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이그잼플 자체 이거 요 녀석을 불러와서 밑에서 보면은 다시 이것을 이번에 쉐어드 이그잼플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위에 걸 다시 주석 처리해놓고 그러면은 쉐어드 이그잼플로 만들어서 다음에 subscribe 하는 거죠. 그죠? 쉐어드 이그잼플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그죠? 이그잼플 이 자체를 파이프해서 쉐어를 주는 거예요. 쉐어를 준 다음에 쉐어드 이그잼플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스트림을 만들어서 이걸 subscribe 하니까 이렇게 놓으라는 거죠. 리졸트 좀 전에 사이드 리졸트였는데 지금은 사이드 이펙트 리졸트 리졸트 됐잖아요. 그 뭐냐니까 요게 실행이 되고 요게 실행이 될 때 어떻게 되나요? 위에서 요 녀석 불러오는 거죠. 요 녀석 불러왔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두 번째 요 녀석을 또 맵투해서 요걸 또 화면에 뿌려줄 거잖아요. 컨솔로그로서 뿌려줄 때쯤이면은 얘도 이미 등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얘도 등록을 했으니까 얘한테도 같이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리졸트 얘 이 리졸트는 얘가 받아서 뿌려주는 거고 이 리졸트는 얘가 받아서 뿌려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공유하게 되는 거죠. 하나의 빗방울을 원래 물리적으로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면은 천장에 구멍이 두 군데 나서 비가 오면은 비가 두 군데서 똥똥 떨어진다. 그러면 그릇이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물리적으로는 그랬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안 그래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빗방울에 하나가 똥똥똥똥 떨어진다 하더라도 거기다 그릇을 갖다 댈 때마다 그 그릇에 별도의 빗방울이 모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스트림입니다. 그죠? 그 빗방울이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거 좀 추상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빗방울이 떨어진다. 빗방울의 흐름 이게 스트림이죠. 이게 스트림인데 이 스트림에다가 그릇을 갖다 대는 것이 subscribe잖아요. subscribe는 그릇을 갖다 대는 겁니다. 이건 그릇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의 빗방울의 흐름이라고 합시다. 하나의 빗방울 흐름인데 여기다 그릇을 갖다 대면은 그릇의 숫자만큼 스트림이 그 그릇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게 소프트웨어적이죠. 하드웨어 물리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소프트웨어는 무한 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릇마다 다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스트림 빗방울 흐름 뭐 빗방울이 세 개로 합시다. 예를 들어서 가령 빗방울 셋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릇이 세 개를 받쳐주게 되면은 그릇마다 세 개의 빗방울이 똥똥똥 떨어지는 것이 스트림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쉐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쉐어하게 되면은 빗방울이 예를 들어서 똥 떨어지고 똥 떨어지고 똥 이렇게 세 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그릇이 1번 그릇, 1번 그릇입니다. 1번 그릇이 갖다 대고 그리고 2번 그릇, 1번 그릇이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거예요. 이거 서브스크라이브. 서브스크라이브. 비행기 소리가 엄청 크게 나네요. 오늘은 목요일인데 어디서 비행기가 이렇게 제주공항에 내릴 데가 없으면 이렇게 우리 집 위로 올라와서 빙글빙글 돕니다. 아, 서브스크라이브 1번 그릇 서브스크라이브 하면 1번 그릇에도 빗방울이 똥 떨어지고 똥 떨어지고 똥 떨어지고 2번 그릇도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거예요. 그럼 2번 그릇도 똑같이 이렇게 똥똥똥 떨어지게 됩니다. 2번 그릇 2번 그릇도 서브스크라이브는 똑같이 빗방울이 똥똥똥 떨어지게 이게 그러니까 스트림의 서브스크라이브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빗방울이 쉐어 형식이다. 이것이 노멀, 일반적인 노멀 스트림. 노멀 스펠링 맞나요? 스트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쉐어드 스트림이면은 좀 다르다는 거죠. 쉐어드 스트림. 1번 그릇 똑같습니다. 똑같이 되는데 2번 그릇이 왔을 때는 2번 그릇이 서브스크라이브하는 시점부터 빗방울을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사이가 0.1초 사이 간격이다. 0.001분의 1초 사이다. 그럼 1000분의 1초 사이 얘는 흘러갔잖아요. 흘러갔으니까 못 받고 두 번째부터 같이 받게 되는 거고 세 번째 그릇이 받게 된다. 세 번째 그릇도 마찬가지로 서브스크라이브 하게 되면 마찬가지 1000분의 1초마다 한 번씩 빗방울이 떨어지고 서브스크라이브 연결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00분의 1초다. 그죠? 그럴 경우에는 1번, 2번은 날아가 버리고 세 번째 것만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비유로서 설명드린 겁니다. 사실은 시간 간격, 그러니까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간격과 이 서브스크라이버를 컴퓨터가 각각 세 개의 서브스크라이버를 처리하는 CPU의 속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순수 약간씩.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shared stream이에요. 그럼 shared stream은 그럼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그것을 다음 에피소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